근데 나체로 수영하면 좋긴 해요. 어. 언제 봤죠? 여자친구랑 패션 갔을 때요. 밖에서 보면 창석이가 그러고 있으면 아 가족이었구나. 어 조심해. 어머니야 저거 지금 저 공가를 집어 줬죠. 엄마라 저거. 이게 모유 수유하는 줄 알지. 그 제가 있던 방에 크게 이제 창문이 있었는데 창밖 풍경이 되게 좋았어요. 능뷰였어 능뷰. 선산인가봐. 좋다. 무덤이 좀 있고 목장이 있고. 그냥 이렇게 쫙 펼쳐져 있었어요. 앞에 뭐가 없었어. 가정집 같은 게. 그래가지고 너무 편한 거야. 누가 본다는 걱정도 안 되고 그래서 빨개 벗고 운동을 했거든요. 아하, 나체로. 나체로 팔 벌려 뛰기. 아, 덜렁덜렁 하면서. 예. 마지막 거 붙이셨나요? 까딱까딱. 아, 근데 나름 쾌감이 있더라고. 뭐, 그렇게 시간 보냈었습니다. 예. 근데. 아. 잘못하면 소리 나겠다. 근데 남자들이 그 로망이 있다면서요. 나체로 수영하는 거. 맞아요? 아니 근데 나체로 수영하면 좋긴 해요. 어. 언제 봤죠? 여자친구랑 패션 갔을 때요. 풀빌라 가서? 네. 오 나체로? 오. 네. 근데 겨울에 하면 더 좋아요. 온수에서? 온수. 그러니까 바깥에는 춥고 약간 그런데 요즘 온수 풀빌라 많잖아요. 아, 네. 찬물에서 겨울에 하면 완전 꾸댕땡. 네. 네. 아, 진짜 좋아요. 느낌 자체가 완전 달라요. 아니 밖에서 보면 창석이가 그러고 있으면 아 가족이었구나. 애들이 어릴 때 늦은 시간까지 노네. 어이 조심, 어 조심아, 어머니야 저거 지금 저 공가를 집어줬죠. 엄마라 저거. 어린 놈 붙어가지고. 아니 이게 모유 수유하는 줄 알지. 저 전막긴 좀 큰 것 같은데. 아니 젖을 못 댔네. 야 오랜만에 돌아와서 개판이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뭐니 정말? 아주 상스럽고 천박한 방송입니다. 2021년생 예. 예. 이러니까 경기도가 광고를 끊지. 경기도가 광고를 끊었어요. 잘 들어. 이런 방송이 나가야 출산율 올라갑니다. 그래. 예. 그래서 좋아요? 네. 빨개 벗고 샤워. 아 진짜 배영하면? 너무 좋아요. 물이 온몸을 감싸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배영하면 꽃이 뜨나요? 그렇죠. 오~ 누가 스노클링 하는 줄 알죠? 이렇게. 와. 예. 자 형님 나 방금 이해했네요. 잠만경 모드. 또 사진 찍기 전에 또 왁싱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옛날엔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건지. 한번 접해보고 나니까 아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이 깨끗해진 느낌? 다시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여자들도 자꾸 손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여자분들은 없어요? 그런 다 벗고 수영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해외 휴양지에서 그 이제 뭐 프라이빗한 룸에 딸려있는 수영장 우리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 해본 적은 없고? 아 그런 데서 해봤다고. 해봤다고? 신행 때 아니 그때 배 탔어. 그때 프라이빗 룸 아니었고 그냥 배를 다이빙하느라고 배 탔어요. 아, 예. 네. 저는 별로 궁금하진 궁금해요. 아니 궁금한 게 뭐가 잘못이야? 그래, 난 해봤는데 그럼, 죄는 아니잖아. 해보지는 못했는데 궁금해요. 느낌이 어떨지. 아 근데 진짜 좋아요. 이게 뭐 그 야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 물이 내 온몸을 감싸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 약간 자연으로 돌아가는 느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들 것 같아. 저 예전에 그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할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왜 웃으세요? 아니 이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웃기지. 그때 스파르타 학원이라서 필리핀 스파르타 하고 이거 내가 증명했잖아. 스파르타 맞다고. 스파르타 맞아. 영어 제대로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영어 잘했을 거야. 그때는 잘했어요. 월, 화, 수, 목, 금을 나가질 못하니까 항상 주말에 이제 같이 배치라고 해요. 배치 그 주에 같이 온 배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배치 전주 배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들끼리 해서 같이 주말에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여행이라 그래봤자 그 가운데 리조트 뭐 이런 건데 그래 그때 클럽도 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맞아요. 필리핀 선생님들이 예약을 해주면 훨씬 더 싸요 리조트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약을 해줘서 싸게 많이 다녔는데 필리핀은 24시간 수영장이 열어놓거든요. 야간 수영이 가능해요. 네. 근데 거기가 수영장이 되게 큰 데였는데 크리스마스 때 다 같이 놀러 갔었는데 수영장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막 방에서 먹다가 수영장에 오빠들 갔나 봐. 그래서 이제 수영장을 딱 내려갔는데 다 빨개 벗고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가? 근데 우리가 막 오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차라리 물 속에 있어야 되는
했는데 후다닥 뛰어 나와가지고 미끄럼틀 뒤에 숨는다고 후다닥 뛰어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요. 근데 이게 멀리서도 보이잖아. 차라리 뛰지 말자. 근데 막 뛰니까 덜렁덜렁덜렁하면서 댕겼겠네. 진짜. 그때 20년 됐는데 얼마나. 그때 놀랬겠다. 좋았는지. 새벽이었어요. 야방 아무도 없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했나 보네. 자기네끼리 갔는데 그때 알았어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변태들 같이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 원래 남자들이 이런 로망이 있어 그러더라고. 그랬구만요. 저는 뭐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기회가 돼서 프라이빗한 공간이거나 아니면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공간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어울리지 않는 공간에 그러면 이제 또라이지. 아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 이제 풍기불란죄예요. 해운대에서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막 편의점 들어가는 여성분들도 사실 적응 잘 안 되거든. 아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군요. 아니요. 아예 비키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해운대 백사장을 지나서 지금은 원래는 맥도날드였는데 지금은 BMW 전시매장으로 바뀐 곳이 그 지나면 꼼장어도 있고 갈매기 맥주, 갈매기 브루어리 이렇게 2층에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끝까지는 비키니 거리예요. 야, 그 누가 만들었나요? 모르죠. 아니,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그 BMW 매장은 아니고 뭐 아우디, 폭스바겐 그 매장들 다 있거든요. 거기 매장에 들어보니까 여름에는 다 비키니 입고 차 보러 온대요. 아, 그래요? 네, 그 안에도 차 다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인가 봐. 나는 간 지 얼마 좀 몇 년 됐거든. 그때 갔는데 나는 이제 바닷가를 갈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거의 볼 일이 있어서 가서 다 착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앞에서 수영복 입은 남녀가 막 다니니까 좀 이상하다. 좀 처음에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진짜. 내가 맨날 봐서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거기 사는 그 주민분들도 좀 불편해 하신다는 얘기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상 거기는 상업지구라 그 주변에 주택가는 없어요. 애초에 그 앞뒤로 전후에 한 반경 2, 3km 내로 없고 한참 버스 타고 나가야지 이제 주택가가 나오긴 하는데 거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수영복 거리가 형성이 돼서 그 갑판에 여름에는 꼼장어 거리에 전부 수영복 입고 꼼장어 먹고 있어요. 소주 한 잔하고. 그러니까. 진짜요?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3시간 앉아 있었는데. 갈 길이 안 떨어져. 갈 수 없어. 편의점에서 1시간 물건 골라. 아니 거기 진짜 분위기 진짜 좋잖아요. 여름에. 거기 분위기 작살납니다. 너무 좋고 그냥 그 비키니 이런 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자유로움을 경상도라는 그 부산 보수색 짙은 곳에서 여기서는 정치 성향이 아니라 그냥 옛날 조선시대 같은 생활보수 같은 느낌이 있는 곳에서 거기만큼은 핫한 자유공간인처럼 느껴져서 부산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요. 마이애미야 거기만큼은. 진짜 너무 멋있어. 언니는 거기 가면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서른 살 때 좀 자주 놀러 갔었는데 근데 여름에 갔을 땐 저는 막상 해변은 못 나갔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진 않았는데 많이 봤죠. 그리고 그때 이제 막 클럽 같은 데 가면은 지금도 그러나? 막 다 비키니를 입고 클럽에 가요. 그래가지고 거품을 다 쏴줘 막 이렇게 그냥 클럽 안에다가 비누 거품 같은 거.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무슨 목욕탕처럼. 비누 거품이겠지. 개거품이겠냐 이거? 거품 안에서 막 다 비키니만 입고 부비부비하고 막. 너무 야하다. 그죠, 되게 야죠. 그랬었어. 부산은 정말 꿈의 도시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지켜나가야 돼요. 오창석이 근데 그때 당시에 돈 없어가지고 그럴 때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새벽 2시인가에 나가서 기다리죠. 다 놀고 나가는 여성분들을 펀팅했다고. 그럼요. 까대기라고 했나요? 까대기 친다. 네. 앞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가 알지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대를 알죠. 그게 3시에 백사장 청소한다고 다 나오라고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가 먹던 백사장에서 일어나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괜찮은 그러나 약간 알딸딸한 그런 분들에게 그치. 가죠. 우리는 방이 있다. 라고 얘기해서 같이 이제 단체로 서로 뭐 3대3 4대4로 이렇게 같이 술을 먹죠. 저는 이제 해운대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헌팅 뭐 부산말로 까대기를 까대기. 해본 적 없고 워낙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경포대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갑자기 경포대. 차를 끌고 거기는 헌팅 숲이 있어. 숲이요? 숲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으로 벤치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 거기에 여성들이 짧은 반바지에 그 나시티 같은 거 입고 다 싹 앉아 있어. 풀 메이크업 하고. 진짜? 나는 진짜 깜짝 놀랐네. 그 경포 호수 라인 거기요? 여자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야. 분위기가 좀 묘하네요. 몰랐네. 그럼 지나가면서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기 앉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헌팅을 하는 거지. 말을 걸어가지고 이제 여성분들도 마음에 들면 같이 노는 거야. 근데 거기 그 길거리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밝습니다. 이런 걸 내가 모르고 살았나. 근데 그것도 한 5, 6년 전, 7, 8년 전이고 지금은 또 아마 문화가 달라져서 그렇구나. 왜냐면 성인지 감수성 이런 문제도 있고 힘들었죠. 그래서 많이 없어졌을 거야 아마. 그래도 요즘도 헌팅은 하지 않을까요? 젊은 남녀들은 하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고
저 친구들 중에 이제 부산에서 요식업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인근 또 서면 뭐 이런 데서 옆 테이블 헌팅 여전히 열심히 한대요. 신기하게 왜 이렇게 물만 있으면 물 옆에서 헌팅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 대학교 때 을왕리를 갔는데 을왕리에서 조개구이를 먹고 있는데 을왕리 거기서도 그렇게 헌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여기도 바다라고 이렇게 헌팅을 그쵸? 하는구나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을왕리 일단 조개구이 먹으러 많이 가거든. 거기도 나랑 핫플이잖아요. 그래. 네. 저도 호수공원 나갔다가 조깅하는 아들들한테 헌팅 엄청 해요. 일단 네. 물이 보이니까. 물이 있으니까. 금강 네. 가자고. 대포컷. 아니 호수, 일산 호수공원에 전설이 있거든. 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전설. 너도 알지? 인생 역전 아주머니. 그게 뭐예요? 저 여기 저녁에 보면은 아주머니들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어느 아주머니가 그냥 산책을 하시다가 아저씨가 헌팅을 하셔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이 아저씨가 엄청난 부자였죠. 일산에서 엄청 어마어마한 일산에서 부자. 먹어주는 사람. 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산책하다가 호수공원에서 헌팅해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아줌마 인생 역전 스토리가 퍼지면서 그 뒤로 하프리 됐구나. 아줌마들이 호수공원에 밤에 산책을 나오시는데 풀매를 하고 나오신다. 운동나 아주머니도 일산 호수공원에 다 엄청 뛰고 산책 하프리 돼가지고. 맞네. 여기도 헌팅이 메카였네. 아름다운 곳이네. 그러니까 만남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된다고. 저 물 옆에서 그러는 게 맞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요. 보면 호수공원 좀 걸어야 되겠네요. 문선이는 그래야 되는 또. 최근에 제가 건축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그 알쓸신잡이 유현준 교수. 그 가로수길이 핫해진 이유에 대한 건축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가로수길이 원래는 막혀 있다가 그 길을 기점으로 한강 고수부지까지 굴을 뚫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자원항공공원도 갈 수 있잖아요. 한강 산책이 가능해지면서 젊은 연인들의 핫플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망원동도 그렇고 도심에서 토끼굴을 다 뚫어가지고 강가로 다 나갈 수 있게 다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이게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엄청 많던데 강에서 타고 있죠. 올라왔는지 아, 진짜. 네. 그래서 이만한 바퀴벌레가 된겨 유현준 교수가 강가에 야 이게 손바닥만한 바퀴 이게 바퀴벌레냐 그게 아니 진짜 바퀴겠지 그냥 진짜 바퀴벌레가 좀 뭐야 맨인블랙에 나오는 그 바퀴벌레 괴물 같은 거 그런 애들이 댕기더라고. 그래 이만한 바퀴는 사실 미국 바퀴밖에 없는데 아 미국 바퀴예요? 네. 그런 애들이야 날아다닐 것 같아. 그 정도면 사실 아 이거 미국 바퀴 이만해요. 장산을소로 물려야 돼요. 그런 애들이 중앙전 나가야 돼. 중앙전 나와서 하늘소랑 붙고 그런 애들 있잖아. 맞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답니다. 네. 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어쨌든 환경. 제 생활치료센터 얘기하기 참 쉽지 않네요. 이게 모든 게 다 4달에서 시작했습니다. 4달러 하루 4달러에서 네. 어쨌든 원했던 휴식은 아니었지만 강제적인 휴식이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참 필요한 휴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오늘은 갑자기 좀 그립기도 하더라고. 거기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시간만 보내고 있던 그 시간이 살짝 그리워지더라. 낯에 팔 벌려뛰기 묘하게 스릴이 있어요. 저도 집에서 음성 자가 격리하면서 우리 집에서 나체 푸시업 했거든요. 묘하게 터치하는 맛이 있어요. 아하, 바닥에 쓱 닿고 깊이 내려가야 된다고. 아하, 예. 네. 우리 종윤 씨는 워낙 일 중독이 심해서 자가 격리가 꽤 괴로웠을 것 같은데. 일은 일단 원격으로 최대한 많이 했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녹음 장비를 이제 회사에서 받았어요. 받아서 해서 보낸 것도 있었고 그거 말고는 그래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역시 부모님이 다 종무식하고 연휴라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밥 이때 먹으라고 밥을 개때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녹음 전에 장윤 아나운서 얘기했잖아요. 저 막 3끼 4끼 이렇게 저도 3끼를 다 챙겨 먹으니까 딱 저 자가격리 들어가기 전에 60kg였거든요. 끝나고 복귀하는 날 65kg. 야, 5kg가 찌더라고. 무서워서 몸무게를 못 재보겠어요. 아니 왜냐면 내가 살찐 걸 알잖아요. 바지가 청바지 같은 게 헐렁헐렁 하던 바지들이 너무 꽉 끼니까 청바지가 막 꽉 껴오니까 막 다리가 저리고 아플 정도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끼만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먹었던 건데 2주 동안 진짜 많이 먹고 먹고 디저트 먹고 소화 안 되는데 또 밥 먹고 또 자고. 디저트 먹고 막 자고 이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건 목이 지금은 다시 이제 예전으로 돌아왔는데 복귀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진짜 안 쓴 생목 100%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가뿐하다 목이.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금방 다시 버려지더군요. 그래도 이제 종윤 씨한테도 아마
이 누적된 필요가 있었을 거야. 그래도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네.